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아니 근데 잠깐, 이게 고기가 아니라 채소라고? 건강과 지구를 위해서 채식이 대세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고기의 맛을 포기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식물성 대체육류, 말 그대로 채소 고기를 고기로 대체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하지만 씹을 때 느껴지는 쫄깃함, 그리고 고기 본연의 진한 육즙을 이 당근이 대신할 수는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채소 고기를 만들어내야 했을까요? 현재 사람들의 인구는 옛날보다 2배 늘었고 더불어 고기 생산량은 4배가 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1년에 100억 마리의 동물들이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도축된다고 하죠. 정말 많은 고기네요. 많은 양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많은 양의 물과 땅, 곡물 등이 소비됩니다. 더불어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약 18%가 축산업에서 나오죠.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자동차, 선박, 기차, 비행기 등 거의 모든 교통수단이 뿜어내는 온실가스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고기 사랑을 식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없어서 못 먹지? 육류 소비는 앞으로 쭉 늘 것으로 보여서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육식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해요 라는 얘기가 통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Plants don't taste like meat. 그래서 기업들이 다른 해결법을 찾았습니다. You're looking at chicken cells, but these cells aren't growing inside of a chicken. 배양육은 배양, 즉 기른다는 뜻으로 실험실에서 세포를 길러 만드는 고기입니다. 동물에서 근육세포를 뽑아내 기르는 것이죠. 이러한 배양육 생산은 현재 고기를 생산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데요. 한화그룹 역시 대체육, 배양육 시장을 미래 유망신 사업으로 꼽으며 식물기반 식품기업 그로스웰 푸드와 배양육 업체 UAGH에 연달아 투자했습니다. 세포 배양 참치를 개발하는 미국의 스타트업 핀네스 푸드에도 한화 솔루션에 투자하면서 배양육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핀네스 푸드는 실제로 지난 5월에 식물성 기반의 큐브형 참치 제품이 개발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해산물도 대체할 수 있네요. 그래서 언제 식당이나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식물성 재료로 만든 대체육은 한 번쯤 봤을 거예요. 다만 세포를 길러 만드는 배양육은 아직 실험 단계라 갈 길이 멀어 보여요. 세포 실험으로 만든 게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안전관리 기준이나 관련법들이 아직 논의 중이거든요. 실제로 배양육에 대해 판매까지 승인한 나라는 전 세계의 싱가포르 뿐입니다. 그럼에도 고기 없는 고기 시장은 쭉쭉 클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1년 만에 판매액이 45% 늘어날 만큼 가파르게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나 동물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기술도 발전해 대체육의 제조나 유통도 훨씬 쉬워질 거라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수십억의 동물들이 더 이상 도축되지 않고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도 건강에 좋은 고기와 해산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